안녕하세요. 진민의 손맛입니다. 과일처럼 아삭하고 달큰한 무를 가지고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천연 소화제 시원한 동치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를 소금에 절이지 않고 동치미를 담글 건데요. 무가 크지 않고 작고 예쁜 무로 담그면 절이지 않아도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답니다. 무는 5kg인데요. 예, 지금 깨끗하게 손질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내손 안에 쏙 들어오는 무네요. 크지 않고 자그마한 무로 담그면 아주 더 맛있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재료들을 손질해서 동치미를 담겠습니다. 주 재료는 이제 무가 5kg가 되겠고요. 이제 가타고 쪽파, 지금 여기는 대파 이렇게 먼저 준비했습니다. 동치미 국물 맛을 더 맛있게 해줄 재료들이 있는데요. 사과 작은 거두개 하고 양파 하나, 그리고 배는 반 개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청각도 있고요. 삭힌 고추, 생강, 마늘, 그리고 붉은 청양고추 이것도 다 들어갈 겁니다. 이제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작은 거라 두 개를 사용합니다. 씨를 빼주고 껍질째 사용할 겁니다.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 정도 크기로 썰어주면 돼요. 사과 상큼한 맛이 나니까 배도 준비해 놓고요. 양파는 4등분해 놓고요. 생강은 이렇게 조금 채를 썰어서 넣을 거예요. 좀잘 우러나게. 아주 곱게 안 쳐도 됩니다. 생강은 40g 들어가고요. 마늘은 50g 들어갑니다. 마늘도 이렇게 편으로 썰면 잘 우러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으깨서 좀 으깨가지고 갈아서 넣으면은 국물이 뽀얘지 탁해지니까 마늘이 오래 으깨 놓으면 오래 두고 먹어야 되는데 국물이 또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칼로 다져서 넣으면은 마늘 맛은 우러나면서 이렇게 탁해지지 않고 국물 맛이 깔끔합니다. 이렇게 다져놓고요. 청강 이거 50g 들어가고요. 붉은 고추가 7개인데요. 끝만 살짝 이거를 살짝 잘라서 이것도 달큰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나거든요. 또 삭힌 고추하고 또 틀리니까. 삭힌 고추 13개 들어갑니다. 자, 손질한 재료들은 준비가 됐고요. 통에다가 동치미를 담궈 보겠습니다. 이제 차곡차곡 담아 볼게요. 처음 가서 이렇게 한 주먹을 준비했습니다. 크기 한 주먹이에요. 청갓을 밑에다 깔고요. 자, 이렇게 혹시 이거는 또 홍갓이거든요. 이 홍갓은 국물이 불그스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시면 또 홍갓으로도 담으셔도 됩니다. 청갓은 그냥 색깔이 없이 국물이 맑게 깔끔하게 나와서 저는 청갓을 넣습니다. 쪽파를 반쯤 넣고요. 여기에 자루에다가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찰밥 3큰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청각하고 양파, 이거는 여기다 자루에 넣어서 밑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루에 넣는 이유는 청각 같은 것도 둥둥 물에 떠다니면 보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자루에다가 넣어서 이 국물이 다 우러나면은 이거는 건져 내셔면 됩니다. 나중에 드시면서 이제 발효가 다 돼서 국물이 우러나면은 오래 놔두면 또 국물이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루는 나중에 건져 내시면 됩니다. 사과도 이렇게 넣고, 자, 삭힌 고추도. 자, 사과하고 배는 나중에 이제 달큰한 맛이나 국물이 다 우러나면 다 건져 내시면 돼요. 삭힌 고추도 사이사이에 다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재료는 다 들어갔고 동치미 국물을 간을 맞춰서 붓겠습니다. 동치미에 들어갈 국물을 6.5L이고요. 소금은 160g이에요. 까나리 액젓 100cc 들어갑니다. 누수가 반 큰술이 들어가고요. 만능육수 100cc가 들어갑니다. 김장하려고 만들어놓은 만능육수 이걸 100cc만 넣겠습니다. 이 만능육수가 들어가면 감칠맛이 아주 더 풍부하고 맛있습니다. 소금이 잘 녹게 잘 저어서 이것만 부으면 완성이 됩니다. 사과하고 배는 맛이 다 우러나면 이제 이게 발효가 다 되면은 금방 먹는 게 아니고 오래 두고 먹는 거라 이거는 건져 내주시고 이제 찹쌀밥을 제가 넣거든요. 그러면 찹쌀이 그게 싹 삭으면서 동치미의 그 톡 쏘는 맛이 옛날에 우리가 땅에다 묻어놓고 먹으면은 톡 쏘는 그런 맛이 나잖아요. 시원하면서 톡 쏘는 맛이 더 개운한 맛이 납니다. 동치미는 조금 짭짜름해야 또 물을 타서 드시기도 하니까 국물 간은 취향에 맞게 좀 짭짤하게 더 하실 분은 소금을 좀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요. 집집마다 온도 차가 있으니까 열흘 정도 상온에 두고 무가 맛이 들었나 확인하시고 냉장고에 넣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4일 전에 담궈놓은 동치미 한번 보겠습니다. 국물 맛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국물은 이제 약간 새콤하게 지금 맛이 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는 아직 안 익었어요. 며칠 있으면 무도 맛있게 익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시원하고 맛있는 동치미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